Hi guys. 자, 2022년을 시작하기에 2월은 절대로 늦은 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티베이션이 뭔가 딱 돼야지 뭔가 시작하기 조금 더 쉽잖아요. 제가 오늘 아주 귀한 세 가지 책을 준비했는데요. 자, 첫 번째는 제가 작년부터 저희 북클럽에서도 함께 읽었던 책, 바로 Think Again입니다. 작가는 애덤 그랜트인데요. 개인적으로 별점을 주자면 별 5개 중에 4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별한 개는요, 바로 프롤로그 때문이에요. 제가 친구 집에서 밥을 먹고 시간이 조금 남길래 근처 서점이 있어서 서점을 잠깐 들렸거든요. 베스트셀러 자리에 이 책이 있었고, 이 책을 잠깐 들여다본다는 것이 프롤로그 때문에 제가 거의 1시간가량을 읽었어요. 그 자리에서 책 거의 3분의 1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냥 책을 구입해서 아예 읽어버렸거든요. 그 어떤 산림소방대원들의 위기를 생생하고 기가 막히게 다룬 이 애덤 그랜트의 글을 보면서 아, 이 사람 정말 좋은 이야기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두 번째 별은요, 작가의 주장이 와닿는 예들이 잘 정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진짜 이분이 말씀하신 예들이 너무너무 좋았거든요. 우리가 말할 때 전도사, 검사, 정치인, 과학자처럼 말한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과학자처럼 말하는 게 이분이 말하는 좀 좋은 말하기 법, 좋은 생각하기 법에 사람이 해당하는데 사실 저는 여기에 많이 들어가진 않았던 것 같고 여기서 오히려 이제 전도사, 검사, 정치인처럼 좀 말하는 제 모습들이 조금씩 생각하는 방법들이 이 직업란에 조금 있더라고요. 또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뇌리에 정말 딱 박힌 게 가면증후군이라는 거예요. 가면증후군이라는 말이 밑에서 나오다시피 약간 되게 안 좋은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말 때문에 제가 살아가면서 조금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꼭이 글을 이 책을 보실 때는 다양한 예들로 좀더 쉽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별은 천재 작가의 완벽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애덤 그랜트 글, 이 글을 읽다 보면, 오, 정말 이 사람 천재 아니야? 오, 진짜 심리학자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동영상을 찾아보고 교수이시다 보니까 강연한 게 되게 많으세요. 근데 애덤 그랜트를 보니까 정말 너무 많이 떨려서 오히려 제가 더 같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읽고 나니까 이 책이 되게 인간적으로 느껴졌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 책을 읽으시면서, 영상도 같이 이분이 하셨던 강연을 보시면 정말 인간적이다라는 생각과 함께 이 책이 더 약간 정감 가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별은 토론하기 좋은 주제들입니다. 만약 북토크나 저처럼 북클럽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이 책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책이 될 거예요. 왜냐면 정말 주제의 노다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거든요.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을 뽑자면 아무래도 교수인 데다가 번역본 도서이다 보니까 어떤 통계 자료나 증거들이 굉장히 뒤쪽에서 많이 나와요. 그때 이제 읽다 보면 조금 지겹고 약간 이걸 다 알아야 되나라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들은 지루한 부분들이나 사실 그게 굉장히 사실에 입각했구나라만 이 내용만 중요하지 사실은 이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훑어보듯이 쭉 넘어갔거든요. 제가 어느 정도 핸들링을 하시면 될것 같고. 또 약간 두께에 약간 치인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마찬가지로 뒷부분,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 또는 그냥 사실이다라고 말했던 부분들만 쭉 넘어갈 수 있다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책은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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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Atomic Habits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제임스 클리어가 쓴이 책은요. 전 정말 별 5개 중에 5개 드릴 거예요. 왜냐면 저희 그 루틴 클럽의 취지도 너무나 잘 맞는 책이기도 하지만 어려운 통계 설명도 없고요. 그렇다고 어려운 용어 설명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 중에 청소년 친구들에게 읽으라고 권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들이 읽고도 전혀 어렵다고 느끼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책이 재미있고 간단하고 심플하게 쓰여져 있어요. 물론 제가 별 5개를 드렸지만 어떤 분들은 이 책이 너무 심플하다.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차별화된 거는 당연한 얘기이지만 그 당연한 걸 어떻게 실천하는지 약간 실천하는 방법도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실용서적으로는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지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말보다는 좋은 습관은 쌓아야 된다라는 말이 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지도 이 책을 보시면 정말 잘알수 있을 거예요. 또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임스 클리어의 이런 사고 생각하는 방식이라든지 이 글이나 이분이 하시는 어떤 말씀의 패턴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분의 웹사이트를 가시면 이분에게 거의 매일매일 또는 주에 몇 번씩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요. 메일로.
그런데 2022년에는 이제 코로나이기다 보니까 어떤 새로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다음에 조금 더 심화 과정으로 우리가 좀 실천해 볼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레슨으로 공유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레슨을 신청을 했고 현재 듣고 있는데 물론 영어로 되어 있지만 영어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또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일매일 받아보시고 그걸 또 공부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팁이 될것 같습니다. 끝으로 사이토 다카시의 책 '독서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별 4개와 함께 여러분에게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유튜브가 가장 좋은 스승이지 않나요, 요즘은? 그래서 제가 사실 독서량을 조금 늘려보고 싶어서 약간 독서 과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의 현타가 왔던 게한 책을 읽기 위해서 평균 제가 하루에 1시간 정도를 읽게 되면 조금 두꺼운 서적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면 한 권을 완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에 1시간씩 투자를 하면서까지 내가 정말 충분한 지식을 유튜브를 보는 것보다 더 많이 알수 있을까라는 어떤 저의 좋은 무기가 될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을 이 사이토 다카시가 해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의 말처럼 책 덕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고백할 수는 솔직히 없어요. 하지만 아는 책 제목이 제가 정말 점점 많아지고 완독수가 늘어가면서 제가 약간 자존감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할때 있어서 약간 자신감도 생기고 동시에 성취감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루틴 클럽 회원들과도 어떤 책이 점점 겹치면서 이야기할 거리가 정말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책은 무조건 완독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그런 강박에서 좀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덕분에 Think Again 그 두꺼운 책도 쭉 쉽게 읽게 되었던 것 같아요. 작가의 말투도 약간 제임스 클리어처럼 굉장히 단순하고 사실 만나뵌 적은 없지만 제임스 클리어보다는 조금 더 따뜻한 느낌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정말 이분도 교수이신데 학생들 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들처럼 책이 그렇게 느껴졌거든요. 번역을 잘해주신 덕분인지 전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괜히 그런 책을 읽으면서 약간 감동이 왔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이제 사실 이 책은 왜 책을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책을 어떻게 읽는지 좋은 가이드북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한 재미보다는 실생활이 도움이 되는 책, 그리고 좋은 습관을 만들거나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가이드가 필요한 책을 여러분과 나눔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루틴을 잘 쌓고 싶으시다면 저희 루틴 클럽에 가입을 하시면 지금 요즘에는 이제 게릴라로 저희가 Study and Read with Me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뭐 미국에서도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뭐 남녀노소 할거 없이 들어와서 많은 인원이 하진 않아요. 아마도 게릴라다 보니까 그 시간에 시간이 남는 분들이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그뿐만이 아니고 매일 이제 사진이나 글로 이렇게 인증을 하셔서 활동을 해주시는 저희 멤버들이 에너지가 정말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인증글을 남기시거나 그다음에 인증 사진을 넘기시면 저희 에너지 있고 꾸준한 멤버들이 여러분을 정말 대환영하면서 상당한 댓글 관심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외롭거나 어느 정도 좀 소통을 하고 싶으시다. 이렇게 코로나 때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같이 소통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꼭 들어와서 저희 루틴클럽 신청하시고 좋은 습관 함께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음에는 또더 좋은 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책세권 기억하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바이!